개발이 재미있는 수학 동화. 도미노 100개 세우기. 대바리와 친구들이 도미노 블록을 세우고 있어요. 1, 2, 3, 4, 5, 6, 7, 8, 9, 10. 근데 10 다음은 뭐지? 난 알아. 10 다음이니까 20이지. 큰터기가 자신있게 말했어요. 아니야. 우리 엄마가 숫자는 항상 하나씩 커지는 거라고 했어. 10 다음은 11이야. 11. 김모기가 종이에 1을 2개 썼어요. 오! 11이라고? 아니. 11 또는 11라고 읽어. 11에서 앞에 쓰여진 1은 10 또는 10을 나타내는 거래요. 10, 10. 1, 하나. 11, 11. 11, 12, 13, 14, 15, 16, 17, 18, 19. 19 다음은 뭘까요? 자, 우와, 20. 우와! 19 다음은 20이에요. 20은 10이 2개라는 뜻이죠.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우와, 이제 30개 세웠어. 힘들다. 와우! 우리 이제 돌아가며 10개씩 세워볼까? 그래, 그러자! 조심조심.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김모기가 먼저 10개를 세워요.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두 번째는 큰터기가. 그 다음은 보들이 차례예요.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대바리가 세우다 하나가 쓰러졌네요. 다행히 다른 건 쓰러지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다시 이어서 하면 돼요.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다 세우기 전에 도미노가 쓰러질까 봐 조마조마해요. 조심해. 차근차근.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수십. 조심조심,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세워요. 91, 92, 93, 94, 95, 96, 97, 98, 99. 어? 99 다음은 뭘까요? 99보다 1큰 수는 100이에요. 톡! 차르르르륵! 예쁘다! 우와! 우와, 100개야! 오, 신기해! 성공! 와! 성공, 성공! 도미노 100개 대성공! 이것만은 꼭! 1부터 숫자는 하나씩 커지고 10 다음은 11, 12, 13 이렇게 하나씩 커져. 10, 20, 30, 40, 50, 60, 70, 80, 90처럼 두 자릿수에서 앞자리는 10의 자리로 10이 몇 개인지를 나타내지. 99보다 1큰 수는 100이야.